확률.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조건부 확률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. 이 영상은 깨봉수학에서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영상이에요. 이 영상 안에는 조건부 확률, 어려운 것을 풀 수 있는 핵심 개념들이 담겨 있어요. 사실은 이것만 봐도 풀 수 있는데 꼭 끝까지 보시고 다음 편에 공개될 최고난도 조건부 확률 문제를 함께 풀어봐요. 자, 그럼 집중! 희한하네. 그 말을 들으면 바로 수학적으로 확률이에요. 확률이 뭘까요?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확률에 대한 말이 아주 많아요. 방금 말한 것처럼 희한한 일이야. 또는 아마 그랬을 거야. 분명히 그럴 거야. 그거 일어날 것 아마 반반 정도? 이런 말들이 다 확률에 관한 말이에요.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. 그거를 수로 표현한 것이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.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비 올 확률이 30%입니다.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내일이 되면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30%라는 말이 나올까요? 이 말의 뜻은 내일 같은 조건의 날씨가 100번 있으면 그 중에 30번은 비가 올 거다 라는 말이에요.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죠.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. 그래서 이렇게 30%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. 확률과 통계는 의미예요.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. 이러한 말들을 정확히 수로 나타낸 것들이 확률이라고 했잖아요. 100% 무조건 일어난다. 0% 절대 안 일어난다. 50% 딱 반반이다. 25% 네 번 하면은 한 번 정도 일어날 것이다. 수만 보면 벌써 추상화가 되어서 어려울 수 있죠. 그럼 어떻게? 이미지로 생각해봐요. 이미지로 생각하는 힘? 그것이 바로 상상력. 문제를 하나 낼게요. 여기 물고기가 놀고 있어요. 물고기가 아주 자유자재로 가고 있죠. 여기에 삼각형 모양의 그물을 탁 던졌어요. 그럼 물고기가 잡힐 확률은?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반반이겠죠. 즉 50%. 이쪽 하나, 이쪽 하나. 두 개 중에 하나는 잡히니까 50%. 이번에는 네모 그물을 던졌어요. 전체를 다 덮었네요. 그럼 이것은 반드시 잡히겠죠? 그래서 물고기가 잡힐 확률은 100%. 이번에는 점으로 된 그물을 던졌어요. 툭 집어 던지면 절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? 그래서 0%. 또는 그물을 물 밖에다 던졌어요. 그것도 0%. 자, 이제 확률을 무엇으로 보면 쉬울까요? 바로 면적이에요. 면적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. 전체를 100%로 놓고,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이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전체 면적 중에서 그물이 차지하는 면적 반이면은 확률이 반이에요. 0.5, 50%. 또는 반의 반, 4분의 1이면은 25%. 이렇게 확률을 면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바로 이미지로 생각하는 힘, 확률을 앞으로 아주 아주 쉽게 만들 거예요. 확률은 면적이다. 문제만 읽었는데 답이 나왔네.